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동안 공부 많이 해오셨는데요. 이제 문제를 통해서 확고하게 실력을 다져야 할 시기입니다. 이제 문제 직접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한 가지 빼고는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안 하려고 한 얘기를 원장님도 하나 하셨어. 마지막 부분에서 국내 최고라는 말 제가 그렇게 직접 말하기는 쑥스럽죠. 그거 빼고는 원장님이 제 대신 다 말씀을 하셨네요. 이제 여러분이 이거 어떻게 제가 이 강의를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냐면 2001년부터 2015년까지 기출문제 주요 기출문제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간단히 리뷰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공부 저랑 같이 한번 하고 그리고 문제 들어갈 텐데 문제 들어가기 그러니까 이 강의에 임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문제를 꼭 풀어 오셔야 돼요. 안 풀어 오신 분 다 풀어 왔어? 아니 이걸 알려줘야 돼. 그래야 그걸 감안해서 제가 강의를 할 테니까 안 풀어 오신 분 다 풀었네? 한 명 안 풀었네? 카페 안 들어가는구나. 제가 그저께 카페에 올렸어요. 그래서 미리 풀어보라고. 예전에는 문제집을 당일에 줬는데 요즘은 좀 일찍 주나 봐요. 그래서 문제를 꼭 먼저 풀어보시고 우리 200문제를 4주에 걸쳐서 다룰 거니까 한 주에 50문제씩 약. 그래서 미리 풀어보시는데 바로 풀지 말고 물론 자기 이제 모의고사 평상치 봤을 때 나는 뭐 모의고사가 조금 어려워도 한 90점쯤 나온다. 문제가 조금 쉬워지면 뭐 100점, 95점 나온다. 그러면은 굳이 그럴 끝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면 문제를 바로 풀지 마시고 복습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습할 때는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다 통용되는 건 아니고 자기한테 가장 적합한 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설명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이 맞으면 그대로 적용을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한테 맞는 걸 찾으셔야 돼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물론 여러분들이 기본 과정과 기본 개념과 확인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 이론을 다 들었다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문제풀이가 처음이신 분 있어요? 다른 수업을 전혀 안 듣고 문제풀이 처음 왔다. 처음 왔어요? 기본도 안 하고 심화도 안 하고? 진짜로? 고맙습니다. 제가 왜 고맙다고 말씀드리냐면 다른 데서 공부하셨어요? 아니요. 그냥 집에서 조금. 그냥 우리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얘기합시다. 올해 합격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들으시면 내년에 이 수업을 또 들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고맙다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문제 풀이만 그것도 인강으로 듣고 질문 막 하루에 막 10개씩 막 질문 폭탄을 막 던져. 아주 돌아버리겠어. 그래도 꾹 참고 해줍니다. 그래서 좀 지나니까 내가 이제 좀 마음을 좀 넓게 가져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내년에 또 올 건데. 그래서 올해는 지금 올해 공부하는 것은 어떤 지금 이 강좌 4주 동안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가 거기에 주안점을 두셔서 그렇게 공부하시고요. 제가 무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담입니다만 진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본 과정을 막 심하면 막 세 번 들은 사람도 있고 뭐 심화 과정도 더 기본 심화 이렇게 많이 들은 사람도 있어요. 또 이 중에는 또 집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2, 3년 공부하신 분들도 있어요. 물론 올해 아예 못한다라는 분 없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글이 올라왔길래 너는 올해 합격 못해 라고 대놓고는 안 했지만 오늘 좀 미안해요. 그래서 그런 뉘앙스로 의사를 전달했어. 그래서 남은 두 달인가 만에 공부를 한 달인가 뭐 공부를 어떻게 하길래 그래서 뭐 혹시 올해 안 된다면 내년을 준비해서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 3개월 만에 붙었어. 공부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100% 불가능성은 아니야. 가능할 수도 있어. 대신 죽도록 공부해야 됩니다. 죽도록. 제가 어제 이론반에서 얘기했지만 공부해서 죽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습니다. 공부해서 절대 죽지 않습니다.
뭐 몸이 좀 아플 수는 있겠죠. 그래서 심화 과정까지 이론 과정 다 들었다는 전제하에 우선 확인 학습에 있는 선수 학습을 먼저 한번 검토합니다. 선수 학습을 검토한 다음에 두 번째 하이탑 교재를 읽습니다. 특히 이제 하이탑 교재를 1회 정독하는데 이때 정독할 때는 선수 학습에서 틀렸던 부분들을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되겠죠. 물론 선수 학습에 없는 내용이 다시 하이탑에 없는 내용이 선수 학습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는 6차 교육과정 아니 7차 고딩교재 고딩과정 7차 교육과정 기준으로 만든 거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하이탑은 그 이후에 2009년 개정 과정이라서 흔히 8차라고 하지만 8차는 아닌데 어쨌건 그래서 하이탑 1회 정독하고 그리고 나서 하이스코어도 한번 읽습니다. 하이스코어 1회 정독 그리고 나서 확인학습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정 시간이 없으면 요 녀석을 뒤로 뺄 수도 있는데 어쨌건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어봅니다. 문제 예습 약 50문제 정도 이때 문제를 풀 때는 절대 책을 찾아보지 마시고 절대 책 찾지 마시고 책 찾아 오늘 혀가 안 굴러가네 절대 책 찾아보지 말고 그리고 문제를 다 푼 다음에도 굳이 책 찾아서 공부해 올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저랑 같이 이제 강의 수강하면서 하게 되고 그래서 이거 하고 나서 다시 여러분이 요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문제 전체 복습 예를 들어서 50문제라면 문제 전체 복습 한 문제도 빠짐없이 물론 여러분들이 이 문제 예습에서 푼 다음에 강의를 들으면서 자기가 틀렸던 문제는 체크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문제 복습 그리고 나서 문제 복습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게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때는 물론 시간이 충분히 허용된다면 한 번씩 더 공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충분히 허락되지 않으면 여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분, 부족한 것에 대한 해당 부분을 찾아서 다시 한번 그 부분만 1회 정독하는 것을 그러니까 부분 정독을 권합니다. 우선 이렇게 공부하시고요. 자, 먼저 화면 보시겠습니다. 뒤에 글씨 보이나요? 집에서 글씨 보여요? 대답을 안 하시네. 집에서 글씨 보여요? 예. 네. 자, 연역적 탐, 다시. 자, 세포의 생활. 오늘 세포의 생활 배울 것인데요. 여기 세포 생활에서 이제 연역적 탐구 방법. 특히 과학적 탐구 방법 중에서도 연역적 탐구 방법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탐구 과정의 순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물론 제가 강의 시간에 기본 저 이론 시간에 구체화한 것은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필요한 것만 조금씩 더 설명드릴게요. 가설 설정 이유 가설을 설정하는 것은 적지 마세요. 이 적는 연습하러 온 거 아니잖아. 이따 저녁에 집에 가서 제가 다 올릴 겁니다. 카페에 그래도 적으실래요? 나랑 원투데이 공부해? 자, 그래서 적지 마세요. 적지 마시고, 물론 이렇게 했을 때 미리 줄 걸 그랬다. 그지? 제가 다음 주부터는 미리 올려놓을게요. 미리 올려놓으면, 요거 아까 보니까 한 20몇 페이지 됐는데, 제가 4페이지씩 올려놓으면, 뭐 한 4, 5장이면 프린트 할 수 있으니까, 네 페이지가 글씨가 너무 작을 수도 있을 텐데 두 페이지씩 해서 올려놓을게요. 자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대조군을 설정하는 이유는 비교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조군이 무엇인지 특히 대조군 찾는 거 그러니까 실험군과 대조군 중에서 대조군 찾는 거 대조군은 일반적으로 어떤 변화를 주지 않는 것 그냥 자연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둔 것 만약에 실험실에서라면 시험관에 뭘 집어넣고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는 증류수 들어있는 게 일반적으로 대조군이 되겠죠. 그러니까 증류수만 추가로 더 넣어준 것 그다음에 통제 변인 우리가 조작 변인과 통제 변인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실험군과 대조군 다르게 해주는 것을 조작 변인이라고 하고 나머지 모든 조건들을 똑같게 해줘야 되겠죠. 그것을 통제 변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백신의 효과 확인 그리고 실험 설계 그래서 백신은 병 걸리기 전에 줘 아니면 병 걸린 다음에 줘
병 걸리기 전에 물론 이런 것들 나중에 제가 또 문제를 통해서 전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이 문제풀이가 기출문제풀이 있고 그 다음에 단원별 문제풀이 있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죠. 최종 모의고사. 그런데 전부 다 기출문제로 할 겁니다. 올해는 전부 다 기출문제 감안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 해석. 그러니까 자료를 주고 그 자료를 해석하고 그것으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는 그런 문제들도 출제가 된 적이 있죠. 이제 생명의 특성에서, 생명의 특성에서 이제 개체 유지 현상과 종족 유지 현상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종족 유지 현상 제가 외우라고 했죠. 네 가지. 생식, 유전, 적응 및 진화. 이렇게 외우고. 그 다음에 생물의 구성 단계. 이따 문제 풀면서 하도록 할게요. 물질 대사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으로 나누는데, 동화는 쉽게 말하면 합성, 이화는 분해, 동화는 흡열 반응, 이화는 발열 반응. 광합성과 호흡 화학 반응식 해석하는 거,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따 문제 풀면서 하도록 하고, 항상성이라는 것은 체내외 환경이 변할지라도 체내 환경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 꼭 체외 환경 변할 때만 아니라 체내 환경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삼투압이랄지 pH, 혈당량, 체온 이런 거 달라져도 원래 상태로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하고 그 예 시험에 나온 적 있죠. 석순과 죽순의 차이점. 죽순은 생장이 일어나는데 석순은 생장이 일어나지 않죠. 물론 크기가 커집니다만 죽순과 그러니까 생장과 다른 것은 동일한 종류의 물질이 침적되는 것이죠. 이 생장의 경우에는 물질 대사와 세포 분열을 동반한다 그랬는데 석순은 그렇지 않죠. 적응의 정의 환경이 변했을 때 그 환경에 맞게끔 제가 세 가지 요구라고 그랬어요. 구조 또는 기능 또는 생활 양식 달라지는 것을 또는이야. 그러니까 그 중에 한 가지 이상이 달라지면 그것을 적응이라고 하고 그 적응의 예들 또 적응과 진화를 한꺼번에 묶어서 출제한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물질 대사 그리고 발생과 생장의 그리고 결국 생물의 특성 각각 어떤 예가 나오면 이것이 무엇에 해당되는지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이따 예 하나 보겠습니다. 문제로. 자, 바이러스의 특징 이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데 이따 문제 봅니다. 그래서 생물적 특성과 비생물적 특성이 있는데 비생물적 특성을 먼저 기억하면 효소 구조 다시 세포 구조를 갖지 않는다. 그리고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체 내에서만 생명 현상이 나타나죠. 생명현상이 나타나지만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만 나타난다는 얘기는 왜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만 나타날까? 무엇이 없기 때문에? 효소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효소가 없다? 효소가 없는 것은 세포 구조를 갖지 못하고 리보솜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단백질을 못 만든다. 그래서 생명체 밖에서는 단백질 결정체로 존재한다. 그런 걸 비리온이라고 하죠. 비리온 용어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증식, 그 다음에 유전, 돌연변이, 적응, 진화 이런 생물적 특성이 나타난다. 신종 인플루엔자, 신종 인플루엔자는 이제 종을 건너뛰어서 예를 들어서 조류독감 인플루엔자를 제가 설명드렸었죠. 이렇게 변종이 생기는 것은 돌연변이에서 그래서 생물의 특성 중에서는 적응에 해당되고요. TMV는 타바코 모자이크 바이러스, 식물성 바이러스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처음 발견된 것인데 물론 이거 다 이런 시간에 설명드린 겁니다만, TMV를 추출해서, 1마이크로그램 추출해서, 그것을 물에 희석시킨 다음에 다시 건강한 담뱃잎에 발라주었을 때 10마이크로그램이 되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생명에서의 뭔가 생장 아니라 그랬죠. 생식, 증식에 해당됩니다. 바이러스는 생체 내에서 크기가 정해지면 더 이상 커지지 않는다 그랬어. 그다음에 DNA 유전 물질로 갖는 바이러스. 이것만 봐도 뭔 말인지 알죠? 알아야 돼. 모르시죠?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와 세균의 차이.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를 갖지 못하죠. 세균은 생물입니다. 바이러스는 생물이 아니죠. 물론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균을 죽일 때는 세균은 항생제로 죽이지만 항생제로 바이러스 죽일 수가 없죠. 항생제로 세균을 죽일 때는 예를 들어서 페니실린의 경우에는 세포벽 합성이 되지 않게끔 하죠. 그런데는 세포벽이 없죠. 그러니까 항생제로 죽일 수 없어. 또 대개 여러 가지 꽤 많은 항생제들은 세균의 단백질 합성 과정을 억제하는데 이 녀석은 단백질 합성하지 않죠. 그래서 항생제로 죽일 수 없고 항바이러스제로 죽여야 되죠.
바이러스가 최초 생명체가 아닌 이유는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효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활물기생하기 한다. 활물기생. 만약에 스스로 다시 최초의 생명체라면 혼자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최초의 생명체가 아닌 것은 활물기생하는 것으로서 알 수가 있겠죠. 세포의 구성물질에 대해서 탄소, 동위원소 작년에 시험 나온 데 있다 살펴볼 것이고요. 생체 내 금속 이온과 관련해서는 이런 것까지 문제를 내기도 하는데 물론 이제 이렇게 한번 다뤄보면 뭐 상관없겠지만 정말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듣보잠 나올 수 있어요. 제가 가급적이면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드리려고 해도 시간 관계상 그리고 저 나름대로 생각해서 설마 이런 게 나오겠느냐 너무 아닌 것 같은 건 제가 설명 안 드리는데 그런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찍어야 됩니다. 찍어 맞추는 것도 실력입니다. 찍을 때 눈 감고 찍는 게 아니라 아닌 걸 지워나갑니다. 아닌 걸 지워나가서 그럼 그렇게 찍는 것도 실력이라고 한 것은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잘 찍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잘 찍고 특히 찍은 문제는 검토하는 과정에서 절대 바꾸지 말 것. 절대로 초, 중, 고, 대학 다니면서 물론 대학교는 객관식 시험이 거의 없으니까 실은 객관식 시험이 더 어려운데 어쨌건 문제 바꿔서 답 바꿔서 맞춘 것보다 틀린 게 더 많죠. 물론 어쩌다 맞추는 경우도 있어. 하지만 틀린 게 훨씬 많은. 그냥 운명이 바뀌자. 절대 바꾸지 말자. 본능적으로 답 물론 아닐 수도 있어. 본능적으로 답이 눈에 보이게 돼 있어. 아니면 그것은 관운이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자, 그래서 예전에 뭐가 나왔냐면 이제 생체 내 금속 이온이 아닌 거 그래서 이것도 듣보자. 이거 뭐라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으신데 혹시 알아요? 루비디움, 루비디움. 이거 생체 내 없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전북에서 나온 문제인데 참 가서 따주고 싶어. 진짜 떨어뜨리려는 시험. 자, 그다음에 칼슘 이온과 관련해서 이따 문제 풀도록 하고. 자, 에너지원이 되는 것, 탄단지. 그래서 각각 얼마만큼 에너지를 내는지 탄단지 각각 1g당 449kcal. 물은 시험에 어마어마하게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물에 대해서 자세히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말로 전달 드릴게요. 물론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거 지금 리뷰하는 겁니다. 혹시 제가 틀리나 잘 들어보세요. 제가 가끔 틀리게 한번 딱 던질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손을 번쩍 드세요. 선물을 드릴지도 몰라요. 자, 물의 특성. 극성 분자다, 무극성 분자다. 극성 분자이고. 그럼 극성 분자인데 물은 너무 중요하니까 간단히 설명드리고 갈게요. 무슨 결합? 무슨 결합? 공유결합. 그리고 극성 공유결합. 그리고 극성 분자. 그래서 물은 무슨 결합을 한다? 수소 결합을 한다. 너무나 중요하니까 크게 썼어. 수소 결합. 수소 결합. 그래서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물 분자의 여러 가지 특징이 나타나죠. 비열이 크고 기열이 크고 뭐 등등 해서 그것은 이따 문제 나올 때 한번 보도록 하고. 자, 그다음에 pH는 물론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로그 밑을 10으로 하는 수소 이온의 몰 농도. 몰 농도.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pH 7을 중성이라고 하고 7보다 낮아지면 산성, 7보다 커지면 염기성이라고 하는데 pH 1 차이는 수소 이온 농도 몇 배 차이라고 그랬어? 10배 차이라고 그랬어. 따라서 pH 2와 pH 4가 있으면 pH 2의 농도가 더 높죠. 얘가 pH가 크지만 수소의 농도는 얘가 더 높아. 몇 배 높아? 100배 높다. 이런 것이 출제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작용기와 관련해서 수산기 OH기입니다. 조심할 것은 OH기를 이 OH기를 요 녀석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수산화 이온하고 착각하면 안 돼. 그냥 수산기 하이록시기. 그래서 수산기가 유기염기이냐? 자, 염기의 정의가 뭐예요? 물에 녹아서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물질. 수산화를 내놓는 물질.
이를테면 수산화 나트륨처럼. 그죠? 그런데 그럼 에탄올, 그럼 OH가 있으니까 수산화 이온을 내놓느냐? 그렇지 않죠. 이건 나오지 않아. 그냥 이 수산기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산기는 유기염기가 아니라는 것. 그럼 유기염기라는 건 뭐냐? 유기가 뭐 유기? 탄소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유기물. 그럼 유기물 중에서 염기로 작용하는 것은 뭐가 있겠어? 유기물 중에서 염기로 작용하는 게 뭐 있겠어? 나는 몇 달에 걸쳐서 또는 1년, 2년에 걸쳐서 도대체 뭘 가르쳤을까? 염기! 아데니, 티민, 구아니, 시토신 염기 아니야? 물론 여기서는 그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얘도 시험에 무지무지하게 잘 나와요. 요 정도 하면 지금 뭐 하는지 딱 감잡아야 돼. 요거 무슨 끼? 아미노끼, 카보록스끼. 그래서 염기의 정의가 아까 물에 녹아서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것도 있지만 물에 다시 어떤 물질에 있는 수소 이온을 빼앗아온 녀석, 수소 이온을 받는 물질. 그래서 요 녀석이 수소 이온을 받아서 이렇게 NH3+ 형태로 존재를 하죠. 중성 상태에서는. 물론 이 카르복스끼는 수소 카르 다시 요 카르복스끼를 갖는 물질을 카르복실산, 다시 말하면 유기산 수소 이온을 내놓은 결과 COO- 형태로 존재하죠. 이건 중성 상태에서 이렇게 존재하고, 중성 상태에서 말 나온 김에 추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유기염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아미노산의 요 녀석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물론 아까 NH2일 때. 그런데 이제 이게 요 녀석이 산성 조건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해하세요. 이해. 이런 것도 외우려고 하면 안 돼. 외우려고 하면 나중에 헷갈린단 말이야. 물론 심화반에서 설명드렸어. 그럼 산성 조건일 때는 주변에 수소 이온이 많다 이런 말이야. 주변에 수소 이온이 많어. 그러니까 수소 이온이 많으니까 그 수소 이온을 얘가 가져가겠죠. 그래서 산성 상태에서는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럼 또 질문하는 사람들 있어. 선생님, 수소 이온을 받았잖아요. 염기 아니에요? 맞아요. 이때는 염기로 작용하는 겁니다. 요 녀석이. 오케이? 하지만 COOH가 염기로 작용하는 게 아니죠. 얘는 수소를 내놓으니까 산으로 작용하는 거지. 그렇습니까? 그래서 산성 조건에서는 이렇게 존재하고, 그럼 이제 다시 중성 상태로 돌려놓을게요. 다시 중성 상태로 돌려놓는데, 자, 이런 상태에서 염기성이 되었다. 염기성이 되었다는 말은 주변에 수소이온이 많다 적다? 수소이온이 적으니까 윤석이 수소이온을 내놓고서 이렇게 되는 거죠. 소위 pH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미노산이 pH 완충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 알기도 그 종류에 따라서 완충작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기염기 수산기 아닙니다. 카르보닐기를 갖는 물질을 뭐라 그래? 탄수화물. 그래서 알데히드기하고 케톤기가 있는데 알데히드기를 갖는 것을 알도스, 그죠? 그다음에 케톤기를 갖는 것을 케토스. 그 카르보닐기가 끝에 있느냐 중간에 있느냐.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안에 있는 걸 캐내는 것이 밖에 있는 걸 캐내는 게 아니야. 안쪽에 있다. 그죠? 카르보닐기가 안쪽에 있는 걸 케톤, 바깥쪽 끝에 노출되는 게 알데히드. 그 다음에 카르복실기 아까 설명했고요. 그래서 유기산, 카르복실기를 갖는 것을 카르복실산 또는 유기산. 그 다음에 인산기. 그 다음에 중합체라는 것은 단량체가 결합하는 것을 중합체라고 하죠. 그럼 지질은 중합체이다 아니다? 아니다. 잘하네. 자, 영양소의 특성. 그래서 단백질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의 기능. 물론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우선 효소 호르몬 항체 헤모글로빈의 성분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포막 있는 단백질들이 뭐 물질을 이동시킨다랄지 수용체로 작용할지 세포 간 인식 등등의 것들을 기억하셔야 되고, 단백질의 단량체는 요 녀석 아미노산. 그래서 단량체 문제도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의 단량체는
대답을 안 해. 탄수화물 단량체만 있는 게 아니라 단당류라고 해야 되죠. 포도당이 단량체가 되는 경우는 녹말, 그죠? 그리고 글리코겐. 자, 그 다음에 물론 셀룰로스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제 아미노산 아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겨사슬의 성질에 따른 아미노산의 종류. 겨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알계를 얘기하고 그 이 알계에 따라서 극성 비전화인 것들, 그리고 산성인 것들, 염기성인 것들, 나머지 무극성인 것들, 이렇게 구별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필수 아미노산, 저기 메트트 발로 이리조 안조 펜다히, 기억나죠? 넘어가도 되죠? 그 다음에 펩티드 합성. 펩티드라는 것은 그 결합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펩티드 결합을 하고 있는 물질. 그래서 아미노산 두 개가 결합하고 있으면 디펩티드, 세 개가 결합하고 있으면 트리펩티드, 여러 개 결합됐으면 폴리펩티드. 방음이 좀 안 돼. 우리 환경 이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수험생들 전부 되게 열심히 합니다. 자, 그래서 펩티드 결합을 할 때, 펩티드 결합을 할 때 물이 떨어져 나간다. 탈수 축합. 물론 탄수화물 다시 펩티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단백질뿐만 아니라 탄수화물 단백질을 만들어질 때도 공통적으로 탈수 축합. 그럼 공통적으로 그걸 쪼개주려면 뭘 첨가해야 돼? 물.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우리 몸에서 분해되는 것을 바로 소화라고 하는데, 소화에서는 가수분해효소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단백질의 구조 1, 2, 3, 4차 구조가 있는데, 단백질 1차 구조는 아미노산의 서열. 어떤 종류의 아미노산이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느냐. 그리고 근본적으로 저 위에서 그것을, 그 순서를 결정짓는 것은 DNA의 염기 서열. 그래서 2차 구조는 이제 2차 구조에서 중요한 결합은 수소 결합이라고 그랬죠. 수소 결합 기억하셔야 되고, 그럼 2차 구조 속에 1차 구조가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 이제 그래서 2차 구조의 대표적인 거 알파 나선 구조하고 베타 병풍 구조가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알파 나선 구조의 대표적인 것은 털이나 머리카락을 구성하는 케라틴, 베타 병풍 구조는 피브로인, 그다음에 명주실, 그리고 거미줄, 그다음에 단백질의 3차 구조. 물론 수소 결합도 나타나고 이온 결합도 나타나고 공유 결합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결합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4차 구조는 3차 구조가 두 개 이상 모여서 된 것. 그래서 콜라겐에 대한 것, 샤페론에 대한 것 이따 살펴볼 것이고요. 단백질 변성. 단백질이 변성된다는 얘기는 단백질의 구조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단백질의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열, 그러니까 고온, 그리고 수소 이온의 농도, 그러니까 pH. 적지 마. 이따 문제 나와. 그리고 염의 농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pH와 관련해서 알칼리성이 강해진다거나 산성이 강해지면 단백질의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변성돼서 기능을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 환원제와 관련된 것들이 다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지질을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 중성지방, 인지질, 그리고 스테로이드,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그래서 중성지방을 구성하는 것은 글리세롤과 글리세롤 한 분자에 지방산 세 분자. 그리고 인지질은 매우 중요한데, 인지질은 세포막의 성분이 되죠. 아주, 인지질은 제가 여러분 시험장에 가서 귓속말로 가서 또 얘기해주고 싶어. 시험 직전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친수성 머리 부분과 소수성 꼬리 부분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성질을 뭐라 그래? 극성과 무극성을 다 갖고 있죠? 친수성과, 그렇죠. 양친매성이기 때문에 세포막에서 이중층 구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 친수성 머리 부분을 구성하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어. 콜린, 인산, 글리세롤. 콜린을 이렇게 외웠죠. 두 개의 지방산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포화지방산, 하나는 불포화지방산. 그 CS형일 때 여기서 이중결합이 나타나서 꺾이게 되죠. 이 불포화지방산을 갖기 때문에 유동성을 갖는다. 유동적이라는 얘기는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움직여, 안 움직여? 시험에는 안 움직인다고 해도 돼?
물론 그게 틀린 말입니다. 움직여 한 달에 한 번. 그런데 이거는 일주일에 천만 번. 그러니까 거의 안 움직이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유동적이라는 것은 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1년에 365일, 세계 육각형구리와 한 개 오각형구리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호르몬 기억하셔야 되죠. 분비 장소로 기억하라고 그래서 생식소 즉 정성난소, 그러니까 정수에서 분비되는 테스토스테론, 그다음에 난소에서 분비되는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그리고 부신 피질에서 분비되는 무슨 코르티코이드, 즉 당질 코르티코이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그다음에 불포화 지방산의 의미 아셔야 되고요. 이따 관련된 내용 또 나옵니다. 탄수화물의 종류,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단당류, 이당류 다 외우셔야 돼요. 낱낱이. 자, 그다음에 이당류 합성될 때 역시 물 빠져나가는 것. 핵산을 구성하는 것은 핵산의 기본 단위가 무엇? 밑에 적혀있는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티드 또는 뉴클레오타이드. 그 뉴클레오티드를 구성하는 것은 염기, 당, 인산. 그래서 핵 속에 있는 산이라는 의미에서 핵산인데 DNA와 RNA가 있고, 그 다음에 ATP도 일종의 뉴클레오티드이죠. 그래서 ATP에 대한 내용이 이따 문제 풀 겁니다. 세포는 크기가 작으니까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관찰하는데 저배열로 먼저 관찰하고 고배열로 나중에 관찰한다. 그래서 고배열에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저반렌즈의 길이 길어져 짧아져? 짧아져. 대물렌즈 길어져. 그래서 대물렌즈가 길어지니까 프레파라트와 그 대물렌즈 끝부분의 거리를 뭐라 그래? 작동거리 길어져 짧아져? 짧아져. 그리고 분해능, 가까이 있는 두 점을 식별할 수 있는 거리 분해능. 그 다음에 마이크로미터 사용법 시간상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 안 나면 복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사 전자현미경 샘과 템이 있는데 광학현미경과 비교했을 때 전자빔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세포로 상태로 관찰할 수 없다. 물론 대개 여기 현미경은, 광학현미경은 세포를 고정시켜 놓고 관찰하는데, 고정시킨다는 얘기는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세포를 관찰할 수 있는 광학현미경이 있었죠. 누구? 위상천미경, 밀도차를 증폭시켜서 명암 대비를 뚜렷하게 해서 밀도차, 명암 대비를 또렷하게 해서 살아있는 상태로 염색하지 않고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위상천미경. 그래서 이제 전자현미경은 주사 전자현미경 중복됐네. 그게 샘. 그래서 표면 구조랄지 입체 구조를 볼 수 있는 것은 주사 전자현미경 즉 샘. 그런데 내부 구조, 그러니까 전자빔이 뚫고 들어가서 내부 구조를 볼 수 있는 것은 투과 전자현미경, 다시 말하면 템. 세포 소기관, 다시 세포를 원심분했을 때, 원심분핵했을 때 그 세포 소기관의 분핵 순서. 그래서 식물 세포로 기억하면 세포벽, 다시 말하면 세포 조각, 세포벽의 조각, 그리고 핵 함께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염록체, 그다음에 미토코드리아, 리보솜과 소포체, 나머지 세포핵,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 세포소기관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도 잘 기억하시는데, 동물세포와 식물세포 구별하는 문제 이따 살펴볼 것이고, 식물세포에만 있는 것 이미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세포벽, 그리고 물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만을 비교했을 때, 물론 원생생물에도 액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물과 비교했을 때 식물세포만 있는 것, 세포벽, 염록체, 액포, 그 다음에 DNA 함유 세포 소기관, 머릿속에 나오죠? 핵염록체 미토콘드리아, 핵염록체 미토콘드리아 이중막, 그리고 RNA 함유 세포 소기관, RNA는 DNA로부터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DNA를 갖는 것은 RNA를 갖는다. 그러니까 핵염록체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리보솜, rRNA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의 기능, 구조 매우 자주 등장을 합니다. 엄청나게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핵 유전 물질을 갖고 있고, 핵막에 뚫리는 구멍을 핵공이라고 하는데, 그 핵공을 통과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죠. DNA 중에 핵공을 통과할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DNA 중에 있어. HIV의 DNA, 물론 HIV는 RNA를 유전 물질로 갔지만 역전사 과정을 통해서 DNA 만들고 또 한 가닥 더 만들어서 두 가닥 된 다음에 핵공을 통해서 숙주세포의 염색사에 끼어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녀석은 통과할 수 있죠. 하지만 핵 속에 있는 DNA가 핵공을 통해 빠져나올 수는 없죠. 전사 과정이 막 일어난, 그 말은 가공 과정이 일어나지 않으니 말이야. 가공 과정이 일어나지 않은 소위 프리 mRNA가
마음이 급해. 프리 mRNA가 핵공을 통과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가공 과정을 거쳐야 돼. 캐핑과 테일링이 일어난 다음에야, 그래서 성숙한 mRNA가 돼야 핵공을 통해 빠져나갈 수 있다. 성호르몬 생성 세포 소기관. 성호르몬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인데, 즉 지질 합성이 어디서 일어나냐 이런 얘기했죠. 어디? 활면 소포체, 그다음에 골지체 기능, 특히 분비 기능. 그래서 골지체가 많은 조직이나 기관, 그럼 골지체 분비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단백질 합성에서 단백질 합성이 많이 일어나고 그것을 세포 밖으로 분비하는 그런 기관에는 골지체가 많다. 소화기관들, 특히 이자, 이런 거 잘 기억하셔야 되고, 물론 그런 방금 얘기한 것들은 소포체도 많이 있겠죠. 특히 조면 소포체. 그 다음에 리소좀, 세포 내 소화, 자가 분해, 그러니까 가수분해 요소가 있어서, 식물세포에 리소좀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식물세포에 없어. 가끔 고딩 수준의 책에는 식물세포에도 리소좀 그림이 그려졌지만 잘못된 겁니다. 이따 문제 다시 한번 볼게요. 그 식물세포에서는 리소좀의 기능을 누가 한다고? 액포가 한다고. 자, 그 다음에 퍼옥시좀은 과산화수소를 분해하죠. 그리고 퍼옥시좀은 내막계 2다 아니다. 얘는 내막계가 아니다. 세포막은 내막계 2다 아니다. 세포막은 내막계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대사 세포 소기관은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 고를 수 있겠고,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의 공통점, DNA 갖고 있고 RNA 갖고 있고 리보솜이 있고 효소 있고 단백질 합성할 수 있고, 기원은 예전에 광합성 세균, 호기성 세균, 소위 내부 공생설로 설명할 수 있고, 리보솜 RNA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물론 그 RNA는 rRNA 단백질 합성이라고 잘 알고 있는데, 펩티드 결합이 일어나는 세포 소기관, 그럼 멍 때리는 사람이 있어. 펩티드 결합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바로 단백질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리보솜에서 펩티드 결합이 일어나죠. 물론 예전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약간 아름다운 문제는 아닌데, 다음 중 세포 소기관이 아닌 것, 그래서 핵소포체, 골체, 리보솜 나왔어. 답 뭘 골라야 돼? 너무 빨랐어? 세포 소기관이 아닌 것, 핵, 소포체, 골지체, 리보솜 이렇게 나왔어. 핵, 아직도 빨라? 핵, 소포체, 골지체, 리보솜 이렇게 나왔어. 왜? 왜? 소포체에 붙어 있잖아. 그죠? 그래서, 물론, 세포 소기관을 나눌 때, 막성 소기관과 비막성 소기관으로 나누기도 해요. 그렇지만 또 어떤 학자들은 리보솜과 같은 것은 소기관으로 인정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소포체에 붙어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출제자의 의도, 실은 출제자의 의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죠? 하지만 문제를 봐서 보고 유추를 해내야 돼. 그래서 그런 문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이건 아주 무지하게 강조를 했다. 또 한다는 건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 같지만 한번 더 해야 돼.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물론 핵이 단백질 합성의 정보를 갖고 있어. 그 단백질 합성의 정보는 다시 말하면 유전자의 본체의 DNA, 그러니까 염기 서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에서 DNA부터 mRNA 만들어지고, 이제 그 녀석이 핵공을 통해서 빠져나가서 리보솜과 결합한 다음에, 물론 가공 과정 거쳐서 리보솜에서 단백질 합성하고, 그다음에 소포체 거치죠. 소포체 거치고, 그런데 예전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 단백질 합성 그리고 이동과 관련해서 그 선택제, 조면 소포체도 있고 활면 소포체도 있어. 활면 소포체를 먼저 거칠까? 조면 소포체를 먼저 거칠까? 조면 소포체를 거치죠. 실은 이렇게 소포체가 있으면 조면 소포체와 활면 소포체가 뚝 떨어져서 있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가 조면 소포체고 리보솜이고 이건 활면 소포체, 그건 아니란 얘기야. 이렇게 연결돼 있어. 그리고 그래서 조면 소포체 쪽에서 활면 소포체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실제 활면 소포체에서도 단백질의 가공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포체에서, 물론
리보솜에서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고 그리고 잠깐 멈췄다가 소포체로 가서 붓고 단백질 합성이 재개되고 수송순환 떨어져 나와서 다시 쭉 간 다음에 가공 과정 거치고 다 일부 그다음에 수송순환 떨어져 나와서 골지체로 가서 더 많은 가공 과정이 거치고 또 골지체에서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그것을 우리는 그것도 역시 수송순환 그런데 분비와 관련이 있다면 분비순환 그래서 세포막과 융합해서 밖으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세포막에 박아두거나 그리고 그 골지체 떨어져 나온 작은 소낭이 리소줌이 될 수도 있죠. 순서 꼭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활면소포체의 기능 칼슘 이온 저장 그리고 지질 합성 그리고 독성 물질 분 그러니까 해독 작용과 관련이 있는데 그것은 약을 먹었을 때 약물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 것은 간에 있는 활면 소포체가 증가한다 그랬죠. 그 물질에다가 수산기를 붙여서 극성을 더 크게 준다 그랬어. 더 물에 잘 녹게. 그래서 오줌을 통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도록 느닷없는 질문을 합니다. 소포체가 단백질 다시 소포체가 지질 합성할 수 있어 없어?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니까. 소포체가 지질 합성해야 하네? 합니다. 자신의 지질 합성할 수 있어. 자, 하지만 문제에서 지질 합성 소기관 그러면 조면 소포체를 물어보는 것이 다시 소포체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조면 소포체를 조면 소포체도 합성할 수 있어. 조면 소포체도. 그래서 활면 소포체 그럴 때는 활면 소포체 골라야 되죠. 제 의도 아시겠죠? 조면 소포체도 지질 합성할 수 있다. 그리고 세포 골격 구조 및 기능 최근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꼭 복습하시고 그다음에 미세섬유 기능이 별도로 나온 적도 있는데 그래서 미세섬유는 특히 세포 분열할 때 세포질 분열에 관여하는 것 특히 동물 세포에서 기억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조직 중에서 다시 상피조직, 결합조직 이런 내용들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데 특히 결합조직을 구성하는 중간섬유 그러니까 중간섬유 전부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상피조직을 구성하는 중간섬유는 케라틴, 결비 근데 어렵죠? 기억나지? 결합조직은 비멘틴 그리고 근육조직은 데스민 신경조직은 신경미세섬유 그리고 악유조직은 GFAP 그리고 미세소간 구성 단백질 튜블린, 그 다음에 미세소간의 기능, 그 다음에 세포연제 이따 문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세포막을 원형질막이라고 하는데 세포막의 구조, 아까 인지질 이중층에 군데군데 단백질이 끼워져 있는 유동성 모자이크막, 그리고 반투막, 단순한 반투막이 아니라 선택적 투과성막, 그런 세포막의 특징, 그 다음에 막이 유동성인 이유가 아까 불포화 지방산을 갖기 때문에 그리고 인공세포막의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다 문제 볼 것이고요. 동물세포에는 스테로이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그 콜레스테롤의 기능은 유동성을 감소시키기도 합니다만 온도가 낮았을 때 더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기도 한다고 그래서 하지만 식물세포의 막에는 콜레스테롤이 없습니다. 그래서 식물세포의 경우에 온도가 낮아졌을 때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은 지방산의 꼬리를 짧게 하거나 아니면 불포화 지방산의 수를 늘리거나 이런 방법이 있죠. 지금 얘기하는 것들 다 출제된 겁니다. 막단백질의 기능도 잘 아까 설명드렸죠. 잘 기억하셔야 되고 방금 저온에서 식물의 막 유동성 방지 방법 설명드렸죠. 자, 그 다음에 세포막을 통한 물질 수송, 확산, 삼투, 능동성 과 관련해서 문제 볼 것이고요. 확산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온도가 높아지면 확산 속도가 증가하죠. 그리고 그렇지만 또 농도차가 커지면 확산 속도가 증가하죠. 그런데 촉진 확산의 경우에는 농도차가 증가했을 때 확산 속도가 점점 증가하다가 일정해지죠. 단백질이 포화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단백질의 도움을 받아서 확산 현상이라는 것을 촉진 확산이라고 하고 확산 속도, 물질별 확산 속도 비교하는 문제 있다 볼 것이고요. 저장액, 등장액, 고장액에서 삼투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따 관련된 문제 살짝 볼 것이고 적혈구를 저장액에 집어넣으면 물이 들어가서 터지죠. 용혈 현상. 그래서 증류수를 주사해주면 안 되는 이유, 용혈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에서 삼투압
3초 현상 차이가 나는 이유는 식물 세포가 세포벽에 세포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세포벽, 그 셀룰로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식물 세포에서 그래프 해석하는 거, 또 3투압 계산하는 거, 특히 3투압, P는 CRT 보다는 P는 ECRT로 계산하는 문제가 되게 나오죠. 즉, 염화나트륨처럼 100% 이온화되는 경우에는 ECRT로 계산을 하고, 여러분, ATP를 소모하는 물질 수송, 그래서 능동수송과 내포외포 작용이 있죠. 능동수송과 내포외포 작용이 다른 것은 능동수송은 낮은 농도에서 높은 농도로, 그리고 내포외포 작용은 막의 변형에 의해서 이렇게. 그런데 확산과 삼투는 ATP를 소모하지 않기 때문에 수동적 수송이라고 하죠. 수동수송. 바로 농도 기록을 형성하는 데 관여하는 물질수송이 능동수송이고, 그 능동수송의 예로서 나트륨 칼륨 펌프를 대표적인 예로 생각할 수 있겠고, 소장에서 양분 흡수할 때, 조심할 것은 소장에서 양분 흡수할 때 능동수송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확산도 물론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음세포작용, 이따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물질 대사와 효소. 물질 대사가 낮은 온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효소가 관여하기 때문에 효소의 특징, 뭐 기질 특이성, 효소 반응에 의해 이거 이따 문제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로스테릭이라는 것은 다른 구조, 소위 다른 구조, 그러니까 활성 부위가 아닌, 활성 부위는 기질이 결합하는 부위고 그 부위가 아닌 다른 부분 알로스테릭 사이트라고 하는데, 그 알로스테릭 사이트에 어떤 물질이 결합해서 기질이 더 잘 붙을 수도 있고 오히려 기질이 더 잘 못 붙을 수도 있고, 그것을 알로스테릭 조절이라고 하고, 못 붙게 하는 경우에, 그래서 활성 부위 구조를 변화시켜서 못 붙게 하는 경우에 비경쟁적 저해지라고 하죠. 효소의 종류와 예, 특히 탈수소 효소, 이따 문제 볼게요. 과산화수소 분해, 카탈라제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과산화수소와 분해되어서 산소가 만들어지죠. 무기촉매와 효소의 차이점. 효소는 생체 촉매이죠. 단백질. 물론 단백질만 효소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촉매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RNA도 효소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그런 걸 리보잠이라고 얘기하죠. 얘의 차이점은, 얘는 무기물, 유기물. 무기촉매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반응속도가 쭉쭉쭉 계속 올라가죠. 효소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반응속도가 증가하다가 뚝 떨어지죠. 그럼 무기촉매는 온도의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온도의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잘 대답해. 무기촉매가 온도의 영향을 받아 안 받아? 대답을 안 하네. 맨 앞에 앉은 게 죄지 뭐. 영향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어려웠나 그게? 보세요. 지금 얘기하는 것도 문제에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가로축이 온도이고 세로축이 반응속도인데, 반응속도. 무기촉매의 경우는 온도와 증감에 따라서 반응속도가 쭉쭉쭉 올라간다. 그래서 다시. 그래서 얼만큼씩 올라가느냐. Q10 2 내지는 3. 10도씩 증가할 때마다 반응속도가 2배 내지 3배 올라간다. 그런데 효소의 경우에는, 효소의 경우에는 반응 속도가 이렇게 올라갔다 뚝 떨어진다. 그래서 그때 가장 온도가 높을 때, 다시 반응 속도가 가장 클 때 온도를 최적 온도라고 하고, 단백질이 변성되기 때문이죠.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능이 달라진다는 얘기야. 온도가 올라가니까 온도의 영향을 받아서 변성된 겁니다. 온도가, 그러니까 지금 노랭이로 나타내는 것은 단백질로 되어 있는 효소이고, 그 다음에 여기 흰둥이로 나타내는 것은 무기촉매인데, 그럼 무기촉매의 경우에는 온도가 증감에 따라서 반응 속도가 뚝 쭉쭉 올라간다. 아, 온도가 올라가니까 반응속도 올라간다. 온도 영향을 받는구나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온도가 올라갔을 때 반응속도가 증가하는 것은 기질들의 분자운동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이죠. 기질의 분자운동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서 온도 영향을 받냐 안 받냐 이 말은 온도에서 변하냐 안 변하냐, 변하냐 안 변하냐 얘기예요. 안 변합니다. 그래서 무기촉매는 온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변성되지 않는다. 하지만 온도가 증가했을 때 반응속도가 증가하는 것은 기질의 분자운동속도가 증가한 결과이다. 자, 그 다음에 광합성에서는 엥겔만의 실험 해석하는 거. 엥겔만의 실험 기억나? 엥겔만 그럼 딱 기억나야 돼. 요거. 그래서 여기 핵함과 호기성 세균을 넣고, 그 다음에
이 분광기로서 빛을 이렇게 스펙트럼을 통해서 빛을 분산시켰을 때 빨강, 다시 적색광 근처, 그리고 청색 내지는 청자색광 근처에 호기성 세균이 많이 모였다. 왜? 그 빛깔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거기서 광합성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됐죠? 염록체 단백질 합성, 뭐 구조 넘어갈게. 양지식물과 음지식물과 관련해서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 속도 그래프 이따 나오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광합성의 개요, 이런 것들 문제 풀면서 이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고. 그 다음에 명반응, 특히 이제 명반응에서 전자 전달 과정. 그래서 순환적, 비순환적, 이따가 문제 풀면서 다룰게요. NADPH에 있는 전자는 어디서 왔어? 물에서 옵니다. 물에서. 그 다음에 명반응 산물, 그리고 암반응에 필요한 물질. 명반응은 순환적과 비순환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순환적에서는 ATP만 만들어지고 비순환적에서는 ATP, NADPH 그리고 산소. 그런데 암반응에 필요한 것은 ATP와 NADPH, 그리고 암반응의 재료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 그리고 암반응의 개요 있다 보도록 하고. 이러한 이산화탄소 C14를 갖는 이산화탄소를 공급했을 때 암반응에서 최초로 발견된 물질, 그래서 제가 적어도 첫 번째 과정은 기억하라고 했죠. PGA. 여러 시험 중에서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무슨 뭐 편입 시험, 예전에 5급 문제 시험 통틀어서 생물 관련돼서 굉장히 아마 가장 많이 출제된 문제가 요 내용이죠. 교수들이 이런 내용을 좋아하나 봐. 자, PGA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산화탄소 공급을 차단시켰을 때 증가하는 물질. 그리지 않아도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아, 이산화탄소 공급을 줄였다 그러면 첫 번째 과정이 일어나지 못했죠. RUBP에다가 이산화탄소를 붙여서 PGA를 만드는데 이산화탄소를 차단시켰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못 가지. 하지만 PGA는 DPGA, PGA 그 다음 단계로 돌아가지. 그러니까 PGA는 줄어들고 RUBP는 늘어나고. 자, ATP와 NADPH의 작용. 암반응에 사용되는데 ATP 에너지를 전해 미안 미쳤어. NADH인데 DPH가 아니고, 이게 왜 들어갔지? NADPH야지. 그래서 NADPH는 실은 예전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 NADH와 NADPH를 구별하는 문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호흡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아닌 것. 그래서 NADPH가 딱 들었으면 학생들이 헷갈리죠. NADP. 물론 이제 정확한 그 문제를 보면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난독증이 꽤 있어서 NADH를 가끔 NADPH로 읽기도 하고. 어쨌건. 그래서 이게 NADPH라고 한다면, NADPH로 바꾸게 되면 NADPH가 광합성에 사는 역할은 무엇을 공급해줘? 전자와 수소 이온을 공급해주죠. 자, 그 다음에 포도당 한 분자당 한 문제가 만들어지려면 켈빈으로 몇 번, 여섯 번 돌아야 되죠. 이산화탄소 한 번 들어갈 때 켈빈으로 한 번이니까. 광독립적 반응이라는 얘기는 명반응, 의존적 반응이라는 것은 암반응, 틸라코이드, 즉 그라나, 그리고 이것은 거꾸로 말했다. 광독립적이니까, 의존적이니까 빛이 있어야 되죠. 요게 명반응, 요게 암반응. 큰일 날 뻔했네. 그래서 그라나에서 일어난다, 스트로마에서 일어난다. 전자 흐름, 순환적 전자 흐름, 비순환적 전자 흐름 나눠서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되고, 광합성 단계 화학 반응식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광호흡이 왜 일어나는지 문제 볼 겁니다. 그 다음에 C3 식물, C4 식물. 그래서 광호흡을 피하기 위해서 C4 식물이 나는데, C4 식물일지 캠 식물 이런 것들. 그래서 문제 있다 볼 때 살펴보도록 하고, 내용 다 있다 문제에서 다루겠습니다. 한꺼번에. 이제 세균도 광합성하는데, 세균 광합성의 특징이 식물의 광합성과 다른 것은 수소 공급원이 다르죠. 식물의 광합성에서 산소가 발생되는 것은 수소 공급원이 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균의 광합성은 물이 아니라서 산소가 안 나오죠. 그래서 황화수소를 쓰니까 황이 나오고, 수소 기체를 쓰면 아예 안 나오고. 그렇지만 세균 중에서 수소 공급원으로서 물 쓸 수 있는 게 있다 그랬지? 남세균, 다른 말로 남조류, 시아노박테리아. 그래서 원시 지구에서 대기에 산소를 공급한 게 바로 시아노박테리아죠. 그래서 녹색 황세균, 황화수소를 쓴다는 얘기죠. 녹색 색소를 갖고 있다. 광합성과 화합성의 차이는 뭐냐? 자, 광합성은 빛을 이용하는데 화합성 세균은 화학 에너지를 이용하죠. 질산균이나 아질산균을 예를 들수 있겠죠. 질산균, 아질산균.
그래서 그런 물질들을 산화시키는 과정에서 화학에너지가 나오면 그 화학에너지를 가지고서 포당을 합산하는 경우에 화학합성이라고 하죠. 이에 방금 얘기했고, 그래서 아질산균 또는 질산균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명반응과 산소배 공통점, 그 다음에 염록체 미탈 공통점, 특히 화학삼투진사 이런 것들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결국 생태계 내에서 빛 에너지가 포당이라고 하는 화학 에너지로 바뀐 다음에, 그리고 그것이 또 뭐 녹말로 바뀌고 또 소비자에 먹히고, 그래서 결국 생활 에너지로 바뀌고 결국은 열 형태로 바뀌어서 생태계 밖으로 빠져나가죠. 그래서 생태계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근원은 대부분 빛 에너지. 궁극적으로 어떤 형태로 바뀌냐? 열 형태로 바뀐다. 광합성 호흡 차이점. 자, 그다음에 호흡, 세포의 개요 이따 볼 겁니다. 세포 호흡이 저온에서란 이후 효소가 관여하기 때문에 연소와 호흡을 비교하는 것들. 그다음에 세포의 과정 순서 이따가 문제 볼 겁니다. 어려워요. 여러분이 대부분 오답을 고를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포호흡과 관련된 물질들, 그리고 그러니까 세포호흡은 완벽하게 해당, 그 다음에 아세틸코에로의 전환, 다시 말하면 피로부산의 산화, 그 다음에 크랩스웨로, 그 다음에 전자 전달에 따른 화학삼수 인산화, 완벽하게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ATP 계산하는 것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해당 과정, 산물, 이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것은 피로부산은 TCO로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반드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물론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나온 문제라서 제가 그대로 적어놨습니다만, 요즘은 활성 아세트산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세틸 코A라고 부르죠. 그리고, CO2를 제거하는 단계는 해당 과정에서는 CO2가 제거되지 않죠. 다시 말하면 탈탄산 요소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NAD가 환원된다는 얘기는 NADH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NH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해당 과정에서 만들어지고, 피로부산의 산화 과정에서 만들어지고, TCA 과정에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시트르산 회로 생성 물질, 시트르산 회로, 즉 크랩스 회로를 완벽하게 다 기억해 놓으시면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전자 전달 과정에서 전자를 제공하는 물질, 지금 세포호흡입니다. 세포에서 전자를 제공하는 물질, 누구에서? NADH하고 FADH2가 되겠죠. 그래서 전자의 최종 수용체는 유산소, 유기호흡의 경우에는 산소이지만 무기호흡의 경우, 무산소흡이나 발효의 경우에는 다르죠. 제가 지금 무기호흡과 발효를 구별했습니다. 고딩 수준에서는 발효를 무기호흡에 포함시킵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나눠야 됩니다. 이때 문제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ATP 생성이 가장 많은 단계는 전자 전달계에 따른, 그리고 화학삼투적 인산화에서 아까 ATP 생산 개선 문제 조금 까다롭습니다. 이따 볼게요. 전자 전달계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일어나고, 그래서 전자는 전자의 기능, 그래서 결국 전자의 기능은 전자 이동하면서, 그러니까 에너지를 가지고 나와서 이동하면서 수소이온의 농도 기록을 형성하죠. 그 수소의 농도 기록이 형성에 따라서 수소이온이 이렇게 밀리면서 ATP를 만드는데, 그것을 화학삼투적 인산화라고 하는데, 결국 그 에너지의 원동력은 수소이온의 흐름입니다. 수소의 농도 기울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내막을 경계로 해서 수소의 농도차 그래프, 그 농도차가 클수록 ATP가 잘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전자 전달 억제, 전자 전달을 억제하면 해당 과정 일어나 안 일어나? 전자 전달을 억제하면 TCO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TCO도 일어나지 못하지만 해당 과정은 일어날 수 있죠. 발효 있기 때문에. 자, 이따 문제를 통해서 또 발효 구매하도록 하고, 그래서 해당 이런 전반적으로 묶어서 출제된 적도 있고, 발효와 유기화의 공통점, 발효와 유기화의 공통점은 뭘까? 해당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게 공통점이야. 그래서 유기화과 발효를 또 구별하는 문제들, 비교하는 것들. 발효는 중간 산물이 만들어지죠. 중간 산물이. 그러니까 유기물이 남아있어. 그러니까 누가 더 효율적이다? 유기화이 더 효율적이다. 그런 것들. 또 무기화과 발효의 차이 있다 볼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발효의 목적은 젖산 발효의 경우에 젖산을 만드는 것, 알코올 발효의 경우에 알코올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발효는 궁극적으로 ATP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결국 해당 과정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당 과정이 일어나려면 무엇이 계속 공급이 돼야 돼? NAT 플러스 공급돼야 되죠. 그러니까 발효의 목적은 NADH를 NAT 플러스로 환원시키는 것이죠.
한명 끄덕거렸어. 환원이 아니라 산화라 그랬지. NADH가 수소용과 전자를 잃어버리니까 그것은 산화. 저 쌈바루에서 EATP가 생성되는 것은 물론 이렇게 문제를 냈을 때는 해당 과정까지 포함을 시켰겠죠. 넓은 개념에서입니다. 해당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러면 알코올 발효. 그래서 이제 아세트알데히드 거쳐서 알코올을 만들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아세트알데히드가 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빵 만들 때 알코올 발효를 이용하는 거. 그래서 빵이 부풀어 오르죠. 이산화탄소 때문에. 술이 쉬어지는 원리는 아세트산 발효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지만 아세트산 발효는 꼭 알코올이 아세트산으로 되는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특히 공업에서 산업에서 제한적인 거고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고딩 수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다음에 호기성 세균과 세포흡의 장소. 다시 호기성 세균의 세포흡 장소. 호기성 세균, 세균이니까 미토콘드리아가 없죠.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가 없어. 그러면 일단 해당 과정은 어디서 하겠어? 세포 기질에서 하겠죠. 아세틸코에이로의 전환 과정은 어디서 일어나? 물론 지금 유기호흡 얘기, 다시 진핵세포부터 그럼. 진핵세포의 경우에 해당 과정, 세포기질, 그 다음에 전환 과정 어디에서? 미토콘드리아 기질, 그리고 티크랩세로 미토콘드리아 기질, 전자전달 과정, 미토콘드리아 내막. 그런데 이 녀석은 미토콘드리아가 없어. 그러니까 해당 과정도, 그 다음에 전환 과정도, 그 다음에 크랩세로도 모두 미토콘드리아 기질. 그런데 전자전달 과정은 막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원형질막, 그래서 원형질막이 안으로 약간 함입된 특수하게 발달된 메소좀. 물론 시험에는 되게 원형질막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자, 그 다음에 세포의 신호교환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최근에 세포의 신호교환이 자주 등장을 해서 이제 최근 하이스코어에서는 이걸 설명하죠. 이 내용도 이따가 문제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한 시간이 지나버렸네요. 두 시간 동안에 50문제 풀 수 있을지 모르겠네.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박음성.